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2주기 대학의 평생 교육 지원 체제 지원 사업인 라이프 2.0에 일반 대학 30곳과 전문 대학 20곳을 선정했습니다. 라이프 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1주기 라이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 교육 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와 운영,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 대학 2개교가 함께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이 신설됐으며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